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WTO 교역질서와 국제 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25년 동안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온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고 만약 당선된다면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됩니다. 유 본부장의 출마 소식에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NHK는 유 본부장이 그동안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보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선출되면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눈에 띄는데요. 다음 달 2일 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31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2014년 제1모직이 세운 30조 649억 원의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청약 경쟁률은 323대 1로 증거금 1억 원을 넣어도 13조 정도만 배정받는 셈입니다. SK바이오팜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신약 두 종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쳐나는데 투자처는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코로나19가 결혼 건수도 크게 줄였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는 15,600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결혼 기피 현상에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는 커플이 많아지면서 결혼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감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누계 혼인 건수도 7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혼인 외 출산 비율이 낮고 혼인 이후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향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0대는 프린터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서는 프린터 판매량이 올 들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신장했습니다. 11번가에서도 올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프린터 복합기 시장은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요.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로 업무를 보는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인쇄물을 출력할 일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프린터 수요가 급증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계약으로 가정에서 서류나 학습지 등을 출력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업에서의 프린터 사용은 줄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기업에서 출력된 문서가 3조 2천억 장이었다면 올해는 2조 8천억 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